내가 그토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다른 예수가 되고 싶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자꾸 헤매던 것을 이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채마을 수경 스텝 광명희입니다. 제가 영채마을 수행한 지도 벌써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르네요. 제가 영채마을 수행을 만나기 전에는 오래도록 종교인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기 영채마을에도 아주 다양한 종교를 믿다가 마음수행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영채마을 마음수행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계기와 함께 종교인이 마음수행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알아차린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영채마을에서 마음수행하기 전에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가끔 시간이 되면 남편과 함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곤 합니다. 제가 가톨릭 안에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지만 특별히 제가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면서 한 봉사활동의 한 분야가 가톨릭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교사 활동을 약 20년 정도 하였는데요. 그 20년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데요.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 입문해서 6개월 동안 교리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6개월 제가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또 그분이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을 알려주는 그런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약 15년 전에 그때 제한테서 교리 교육을 받고 계신 분이 한 40명에서 50여 분이 한 반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입문해서 제가 교리하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에게 왜 종교가 필요한가? 참 종교란 어떤 종교인가? 나는 누구이고 내가 믿고자 하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입문에서 강의를 하는데 첫 시간을 마쳤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강의가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하다, 제가 진작에 성당에 다닐 걸 그랬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4주 정도 계속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분이죠. 그런 분이 잘 안 계시거든요. 4주 정도 계속 인사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적응이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주 계속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 그 출석 체크하는 봉사자 분에게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그분 잘 나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3주째 결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 교육이 재밌고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왜 이분이 안 나오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이제 입교를 할 때 신청서를 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청서를 보고 그분을 인도하신 분, 친구, 관계가 친구시더라고요. 그 친구분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3주 계속 안 나오시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분이 선생님 잠깐 만날 수 있느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시간 끝나고 잠깐 만나자고 이래서 만났는데 왜 이분이 안 나오시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일주일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내가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친구분의 이야기는 이분이 우울증을 아주 심하게 앓고 계셨던 분입니다.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바깥 출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분이 신앙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가톨릭을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근데 조금 회복이 되면서 이분이 순간적으로 그 우울감을 못 이기고 자살을 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에게 도움을 줬더라면 가톨릭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살은 대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본인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은 심리적인 병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서 조금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심리,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브 대학에 심리학부에 등록을 하고 4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성 심리도 2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심리 상담사가 한번 되어볼까? 이러면서 심리 상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자분이 계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의식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분이 저한테 머리로 무의식 공부 아무리 해봤자 금만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수행처를 갔다 왔는데 한 번만에 무의식으로 훅 집어넣더라. 그러면서 저보고 이 수행처를 한번 가보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헤라님 동영상이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옳은 말씀도 하시고 어느 정도 아는 말씀도 하시고, 근데 제가 워낙 그 당시에 바빴습니다. 강의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느라고. 그래서 한번 보고 그냥 딱 듣고 있었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나서 다시 이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같은 말을 합니다. 저보고 아무리 자기 분석받고 무의식을 해도 이 수행태에 내가 이번에 또 갔다 왔는데 무의식 깊게 들어가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꼭 가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심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태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제가 태아 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가보라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전 얼굴하고 다른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게 변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또 충격을 받았죠. 십수년 종교 생활을 한 그분의 얼굴과 두번 수행을 하고 오신 이분의 얼굴이 너무나 차이가 났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두번 수행 갔다 와서 이렇게 변했을까? 십수년의 신앙생활, 그분도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이었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본판 불변의 법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확 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참을 2015년 12월 22일 날 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참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 이 수행이 모든 종교의 통합과 인간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행이라는 것을 초참 때 이미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저도 가톨릭 안에서 신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했거든요. 머리로서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개인적으로 도저히 바뀌지 않은 이 정말 답답함, 이런 것들을, 이 수행을 통한다면 가능하겠구나. 내가 그토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다른 예수가 되고 싶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찾고 헤매던 것을 이 수행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9년 동안 꾸준히 마음 공부를 하였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정말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그 말씀이 어마무시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인가? 많은 분들은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은 사랑하기가 몹시 힘들다는 것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웃은 나로 투사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모습들. 사랑하려고 하면 많은 것을 극복해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많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 365일 나와 함께 있는 내 이웃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저에게 각성이 왔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종교인 여러분, 종교 생활을 통해서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들이, 많은 답답함이, 많은 갈급함이 이 수행을 통해서 저는 풀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체험입니다. 종교계가
이 마음 수행을 벤치마킹 한다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 성전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이렇게 이 지구가 서로를 불목하고 전쟁으로 피를 보는 그런 것은 사라지리라 봅니다. 이 마음 수행 여러분 꼭 한번 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